어, 작동됐어. 아, 할아버지! 어! 아! 할아버지! 어휴. 하나, 둘, 셋. 야! 어. 자자, 빨리 오게나 빨리. 아, 네, 네, 네. 여기 있어. 어, 여기에요? 어? 네. 어, 이게 뭐야? 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오! 아니, 이건 원래 나 혼자 쓰려고 했었지만 이 자네 도움이 필요하니까 몰래 알려주러 가겠네. 네? 있잖아, 난 사실 감옥 들어오기 전에 엄청난 도둑이었어. 엄청나게 유명한 도둑이었거든. 어, 네. 그래서 내가 훔칠 수 있었던 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엄청난 부자였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제 실수로 해서 경찰에 걸려서 감옥에 오게 됐지 뭐야. 오. 아니, 그래서 땅 이제 감옥에 들어가니까 내 돈 쓰지 못해서 너무 서럽더라고. 아니, 엄청난 몰래. 엄청난 도둑에다가 엄청난 부자셨군요. 그래서 몰래 건축가한테 이 돈을 주고 이 감옥 아래 지하에다가 문신 호텔 좀 지어달라고 했는데, 아니 그 자식들 이게 들이라니까 딸랑 줘놓고 지하 어딘가에 호텔이 있으니까 찾아보라고 하면서 그렇게 갔어. 어? 아니 네. 그래서 이 예. 그런데요? 그래서 이 드릴로 이거 호텔을 찾으려고 하는데 눈이 침침해 드릴 작동법을 내가 읽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드릴 작동법을 읽을 수가 없어서 드릴을 아유 작동을 못하는군요. 그럼 할아버지, 아,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 그래 아이, 그럼 너는 이 가족들이랑 같이 탈옥을 하고 난 지하에 있는 이 호텔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거지. 어때? 아이, 좋아요. 아이, 숟가락보다는 100배, 1000배, 아니 10000배는 낫겠네요. 와, 드릴이 엄청 크네. 이거면 금방 탈옥할 수 있겠어요. 아이, 그래. 자, 일단 여기 설명서 있거든. 이거 좀 보고 있어봐. 난 드릴 좀 볼게. 아, 네네네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드릴 사용법. 드릴을 설치하고 뒤에 있는 연료칸에 연료를 넣으세요. 2. 자동으로 작동됩니다. 주의사항. 절대 드릴 앞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자, 아, 이 드래곤의 숨결이 연료구나. 여기 내가 드래곤의 숨결을 넣으면 작동한다는 거지. 어, 작동됐어. 아, 할아버지. 어. 아! 할아버지. 어휴, 할아버지가 어디 간 거야? 어휴. 정말 안타깝다. 드릴 앞에 계셨다니.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아, 할아버지. 어휴, 빨리 와 보세요. 어휴, 내 정신 좀 봐. 방 저승세계를 보고 왔어. 할아버지, 드릴 앞에 있으면 안 된대요. 어쨌든 이 드릴로 탈출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좋았어. 어이, 드디어 작동되는구만. 야, 이거 이거 근데 할아버지 좀 많이 느리네요. 어이, 맞아. 이거 이 건축가들이 이거 좀 많이 느리다고 해서 그래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며칠 걸리나 모르겠어 이거. 에이, 숟가락이 더 빠른 거 아닌가? 아니, 기다려봐. 이거 돌이라서 이게 딱딱해서 이게 잘 못 해요 이것도. 할아버지, 어? 좀 깜깜해지고 있어요. 횃불이나 설치해주세요. 아이, 알겠어. 내가 횃불하는 내가 기가 막히게 다 설치하지. 할아버지, 근데 드릴 사용법 쉽던데. 뭔데? 그냥 자동으로 작동된대요. 아니, 이럴 수가? 이 자식들이.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1년 동안 여기 있었어요. 도대체 근데 할아버지 무슨 호텔이 어? 있길래 어? 무슨 호텔을 지으신 거예요? 감옥 아래에다가. 아니, 내가 이래봬도 한 500억 주고 내가 엄청나게 좋은 호텔을 내가 지어달라고 했어. 어. 보면 알 거야. 아주 좋은 거야. 아주 좋은 거. 근데 그렇게 돈이 많으시면 그냥 감옥을 나가서 사시면 되잖아. 아니, 그런 방법이? 아니, 어쩔 수 없죠. 호텔을 지어놨으니까. 아, 예, 그렇지. 기다려봐, 이거 언제쯤 봐주려나 모르겠네, 이게. 2000 years later. 어휴, 할아버지! 어휴, 뭐시여? 어휴, 뭐가 나왔는데요? 어휴, 드디어 나왔구만! 어휴, 여기야! 여기가 바로 내 호텔이야! 어휴, 여기가 할아버지 호텔? 아니, 진짜.
감옥 아래 비밀 기지가 있었잖아. 잘됐다. 아, 얘들아 일어나. 곧 있으면은 교도관 올 시간이야. 일어나 일어나 요르르. 와, 주범. 근데 우리 여보는 어딨지? 아휴, 설마 또 땅 파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아침이 됐는데도 땅속에서 아직 안 나오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아휴. 그러게, 이러다가 교도관한테 걸리면 독방에 갇히고 말 텐데. 아빠, 빨리 나와. 아휴, 여보, 여보. 내가 드디어, 그래요? 내가 드디어 탈출구를 발견했어. 탈출구요? 그래, 오늘 밤에 바로 여기를 탈출하자고. 좋아요랑 구독하기 부탁한다구! <웃음> 여보, 교도관 갔겠지? 갔어. 내가 지금 봤어. 애들아 일어나. 일어나. 아빠가 어제 포기하지 않고 땅굴을 판 결과야. 내려와. 우와, 우리 아빠 두더진데. 아, 여기야. 여기 새로운 출구를 발견했다고. 출구를 발견했다고. 아, 그래. 여보. 근데 어떻게 숟가락으로 이렇게까지 판 거야? 이게 가능해? 아이, 그런 게 있어. 따라와 봐. 아. 자, 뭐길래 그래. 이쪽으로 내려오면 되더라. 여보, 어제 땅을 이렇게나 팠어. 드릴로 말이야. 드릴? 그래. 숟가락이 아니었단 말이야? 아니, 어제 옆방 할아버지 있잖아. 그 옆방 할아버지가 드릴을 가지고 오더니 여기를 팠더니 여기에 비밀 기지가 있지 뭐야? 어이, 들어와 봐. 이거 봐봐. 우와. 이런 곳이 있었어. 감옥 바로 아래에 이런 곳이 있었다고. 아니, 감옥 바로 아래에 이런 비밀의 기지가 있었다고? 리더가 되는 법? 여기 우리 탈출을 도와주신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저희 왔어요. 왔나? 밥 먹고 있어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엄청 부자인데 여기다 비밀 기지를 만들었대. 아니,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야? 어휴, 음식 좀 봐. 우와, 이거 오랜만에 이거 포식해야겠다. 할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밥 먹고 있는데. 식탁도 먹을 거야. 식탁도. 의자도. 또 먹을래. 아저씨. 아이, 애들아. 할아버지 집 구경할래? 여기는 바로 욕조야. 우와, 이거 멋있다. 아유. 이거 집에 가져가자. 그래, 집에 가져가자. 그리고 할아버지, 여기도 구경해도 돼요? 된다고요? 들어가자 얘들아. 안 돼. 우와, 돈이 엄청 많으시네요. 이야, 할아버지 좀 가져갈게요. 조금만 가져갈게요. 이 자식들이 손버릇이. 같은 범죄자끼리 왜 그래요, 새삼스럽게. 많아요. 우와, 짐 엄청 좋다. 그러니까. 아빠, 우리도 여기도 살면 안 돼. 안 돼. 우린 집이 있잖아. 할아버지, 근데 여기에 탈출구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예요? 그래. 탈출구 여기 있지. 이거 차 타고 쭉 가면은 이거 그 뭐냐, 잉여마을 거기 있거든. 거기로 가면 돼. 아, 이걸 애들아, 이거 타고 할아버지 이 차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마음씨도 정말 크시다니까. 아니, 인마, 다시 돌려줘야지. 애들아, 빨리 타.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다음에 또 봐요. 잊지 말고 꼭 돌려줘. 아, 네. 나중에요. 나중에 봐요. 안녕. 애들아, 이제 타로 가는 거야. 행복하게 살자.
아유 여기가 어? 왜 햇빛이 안 들어가지고 지금이 아침인지도 모르겠네. 아유 잘 잔지도 모르겠고. 아유 이 곰팡이가 쓸었나? 냄새가 왜 이렇게 눅눅해? 큰일 났어, 큰일 났다고. 왜 그래? 큰일 났어. 잉여맹 가족들이 전부 다 사라졌어. 아유 뭐라고? 어떻게 나간 거지? 모르겠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우린 망했어. 이런 교도관 생활도 지긋지긋하구만. 어? 이런 좁은 방에서 자면서 죄수를 지키고 있었는데 탈옥이라니.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나와서 찾아보자. 아직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그래 찾아보자. 가자. 가자. 지금 몇 시야? 6시? 아유, 아유 출근 시간이구만. 아이고, 아유 잘 잤다. 아유 슬금슬금 이제 가볼까? 아유 상쾌한 아침이구만. 아유 이렇게 밤늦게까지 찾았는데 발견을 못하다니 정말 미치겠구만. 아유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일단 찝찝하니까 목욕이나 해야겠다. 아유 근데 아유 눅눅해가지고 이거 아유 물도 냄새 나는 거 봐. 아유 이런 내가 죄수나 다름없어. 욕조도 없고 이렇게 냄새 나고 곰팡이가 눅눅한 곳에서 샤워를 하고 있다니. 아유 정말 미쳐버리겠구만. 아유 역시 새벽 6시야는 뜨끈뜨끈한 온통에서 뜨끈뜨끈하게 샤워하는 게 제일 좋지. 아 시원하다. 자 할아버지 이거 맛있게 드시오. 아이 그런데 저 할아버지 요즘 따라 도통 밥을 안 먹는데. 아유 맛없어. 아유 나 이런 거 안 먹어. 아 이따가 스테이크 먹을 거지롱. 스테이크라. 아유, 내가 교도관 생활하면서 맨날 깜빵밥만 먹어서 그런지 안 먹은 지 꽤 됐는데. 그러게 우리가 죄수도 아닌데 우리도 이걸 먹어야 되는 거야 왜? 그러니까 말이야. 아유 맛없어. 아유, 나 이런 거 안 먹어. 아유, 나 갈게 이만. 이사가 날아버지네. 아이 저게 죄수야 호텔 어? 숙박하는 사람이야. 어? 그러게. 맛은 없네. 아유 아침에 먹는 그 죄수밥은 너무 맛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배달 좀 시켜야겠어. 잠시만 기다려봐. 이제 온다고 했는데. 아유 도착하겠구만. 아유 계시오. 아 안녕하세요. 5초 배달해서 왔습니다. 자 아유, 감사합니다, 시키신 감사합니다. 네, 칠면조랑 햄버거 가지고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기다려봐요. 돈 좀 꺼내올게요. 아니에요. 그 네. 이미 쿠폰을 다 모으셔가지고 네 배달료 필요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아유, 이번 건. 아유 쿠폰까지 벌써 내가 단골됐어요? 그럼요. VIP 손님이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시킬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이 벌써 단골이라니까 참. 얼마나 시켜 먹은 게야. 아이 맛있게 먹어야지. 아이 잘 먹었다. 이제 가볼까? 아이 신나는 집 감옥의 세계로.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할아버지 잘 자슈. 요즘 힘들지? 아니요 괜찮아요. 아이고 내가 다 마음이 아프네. 그러게 죄를 왜 지어가지고. 괜찮은 척 안 해도 돼. 됐어. 빨리 가 빨리. 잘 자고. 야 그나저나 잉여맹 가족은 어떻게 탈옥을 한 거지? 그러게 말이야. 아, 이럴 때가 이제 한번 방을 조사해 보자고. 그러게 왜 지금까지 방을 조사를 안 했지? 그러게. 뭐야? 여기 그게 있어. 아, 여기 땅굴 있잖아.
이 녀석들 여기로 탈출했구만. 자, 한번 가보자고 이쪽으로. 그래 그래. 여기 야, 뭐야? 뭐야 여기가? 여기 뭐야? 이 책들이 뭐야? 우리 집에 없는 게 여기 다 있어. 아니, 여기 왔어. 뭐야? 여기 할아버지, 여기 뭐예요 도대체? 아니, 이런 천국을 혼자 즐기다니? 이 사람들이 여기 어딘 줄 알고 이 자식들이 교도관 자식들이 감히 감옥 안 들어와 이 자식 나가 빨리 나가. 우리도 있고 싶은데. 잠깐만, 안 되겠어. 여기 좀 더 한번 둘러보자. 그래 둘러보자. 그래. 이거 뭐야? 지하에 무슨 도로가 깔려 있어? 그러니까 말이야. 야, 뭐야 여기 금고도 있어. 여기 짐실까지. 어이 세상에. 여기 저길로 가보자 저길로. 이거 뭐야? 다이아몬드로 된 무슨 여기가 화장실이 있어? 세상에 이런 데가 감옥 안에 있었다니. 그러니까 다 봤어. 빨리 가 빨리 이제 나가. 감옥 안에 빨리 가. 이 저식들을 교도관 녀석들을 가면 감옥 안에 들어가. 나가 빨리 나가. 잠깐만 좀만 더. 좀만 더 있다 갈래. 좀만. 빨리 가. 스테이크. 참 이거 어딘 줄 알고 이게. 오호,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야. 아이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도 감옥에서 살래요. 비켜봐. 맞아요. 저도 교도관 안 하고 그냥 죄수할래요.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서야. 안 돼 임마 안 돼. 아이 제발 잡아요. 아이 자식들이. 그러면은 내가 교도관하고 너네가 죄수할래? 아이 당연하죠. 좋아요. 아이 그래 문 열어봐. 내가 옷 갈아입고 와. 네 알겠습니다. 빨리 들어가자. 그래 너 들어가 임마. 드디어 그 호텔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 죄수가 더 좋다고. 그러니까 이 죄수 녀석들이 호텔을 그냥 가게 할 순 없지. 왜냐면 너네들은 죄수니까 바로 이제 고문실에 가서 취조할 거야. 나와 이 자식들아. 안돼. 빨리 가. 자기야.